66 챌린지가 나왔죠. 이 66 챌린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거 전 세계 1등 수준이라고 봐요. 과장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 약 40% 이상은 습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곧 우리 자신이 되고 그 행동의 결과는 곧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습관이 들었다는 것은 뇌가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뇌가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습관을 형성하는, 또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습관이란 녀석은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쁜 습관의 경우는 그 나쁜 습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을 설정했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66일 이상 버텼을 때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고 특히 좋은 습관들, 내가 원하는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66 챌린지 노트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전에는 66 챌린지가 한 종류였죠. 단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구조가 일반적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좋긴 한데 일단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특화되지 않았다 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서, 운동, 영어 공부 같은 것인데, 이 핵심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볼링의 킹핀처럼 1번 핀처럼 하나를 맞췄더니 따르르르르 나머지 9개가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파급이 있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줄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거 독서 습관, 운동 습관, 그다음에 영어 습관,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독서, 영어, 운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습관에 특화시켜서 66 챌린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 한 종류였던 66 챌린지가 다섯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굿 헤빗, 배드 헤빗, 좋은 습관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배드 헤빗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독서, 운동, 영어 습관을 특화되게 만들 수 있는 노트로 이렇게 리뉴얼 했거든요. 정말 박사님처럼 66 챌린지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66 챌린지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앞으로 1년에 3, 4번은 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전에 66 챌린지 노트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새로 나온 5가지 노트를 주문해서 봤는데 정말 이건 미쳤어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과장이 없어요. 미쳤습니다. 얼마나 이 노트에 정성과 고민을 하셨는지 느껴져요. 이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끝판왕이 나타났다, 이런 노트는 없었다, 이건 노트인가 기적인가. 기적은 여러분이 해내시면은 각자의 기적이 되겠죠.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게임이 재밌는지 아세요? 게임이 왜 재밌냐면은 목표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서,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은 손에 또 닿고 하니까, 게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그렇게 재밌는데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거를 성취하는 거는 얼마나 사실 재밌는 일일까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몰라요. 인생에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와 목적은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목표와 목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자동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됩니다. 목표를 찾자, 목적을 찾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걸 달성하면서 얻는 쾌감과 즐거움, 행복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몇 분 후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김성민 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꾸준함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살을 넘어 무기력을 떨치려고 시작한 영어 공부를 두 번의 66 챌린지 영동 365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던 아침 영어가 언제부터 기대되고 재미있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넌데형도 읽고 다음 계획을 세워본 스스로를 보고 기쁘더라고요. 좋은 모임 계속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50살을 넘어 무기력을 떨치려고 시작한 영어 공부, 근데 그거를 떨쳐낸 거죠.
일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 뇌와 관련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뇌의 가속성은, 뇌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트를 그냥 사용했다면 끝까지 제대로 다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것을 해냈다는 것에 저 스스로 큰 감명을 받았고 다른 목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다시 달성해 나가면서 스스로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받고 응원하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한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 도전 끝에 간신히 마지막 날까지 도달했네요.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만의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좋은 습관을 얻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독서 습관은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 그 가치가 되게 커요.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우리 김민성님은 세 번째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66 챌린지 단톡방 모집을 하는데 그전에는 66 챌린지 곱하기 영어 중심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 다섯 가지 분야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독서, 운동, 영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단톡방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군데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인증도 하면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박사님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번에 66 챌린지 여러분이랑 뭘 할 거냐면은 좋은 습관 만들기에서 이 10계명을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10계명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암기 못할 정도면은 그게 완전 각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다가 또 까먹으면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번 하루에 암기한 거를 조그만하게 말하는 게 제 요번에 66 챌린지 목표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면 행동이 따라가겠죠. 저의 요번에 구태 및 66 챌린지 목표는 뭐다? 제 10계명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가서 인증 남기면서 으쌰으쌰. 거기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개발해서 인증을 하면 그 자동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한번 투자를 하고 진짜 어떤 나한테 뭐라 그럴까 가능성을 좀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좋은 습관, 이제 곧 7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6개월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내가 버리고 싶었던 나쁜 습관들 없애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혹은 이제 독서, 운동, 영어 공부 습관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함께 이번 기회에 66 챌린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